올라간다. 영어 올라간다.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순서 문제 싫은데요. 자, past behavior. 과거 습관. 자, 과거의 습관은 is the 초상급 가장 강한 predictor. 예측 요인인데, 자, of current self efficacy judgment. 현재 자기 효능감 판단.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유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예측 요인이 된다. 가장 강력한 과거 걸 보는 게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so 그래서 by ing 함으로써죠. observing 함으로써 관찰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executing 발휘하다. 자, 발휘하는 것을 봄으로써 성공적인 움직임을 끊고. 자, learners 배우는 사람은 자 pay attention인데 greater 삽입절이죠. 더큰 관심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주어는 learners가 복수가 주었죠. 그래서 pay의 과거 지금 복수 동사 썼고, 그다음 복수 비동사인 are 나왔습니다. 자, are provided with 썼죠. 그러면 제공받게 되어진다의 수동이죠. 자, with information 정보를 자 on about의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의 뜻이에요. 여기서도 자 how to 베스트 삽입절이고 perform이에요. 자, 어떻게 수행할지 기술들을 자, to continu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그럼 지속하기 위해서 processing 네. 처리 과정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지속하게 될지. 자, 그럼 다시 보시면은 자, 좀 길게 썼네요. 좀 그들 스스로가 성공적인 움직임을 발휘하는 것을 지가 예전에 했던 걸 보므로써 배우는 사람들은 더 크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제공받게 되는데 정보를 어떻게 앞으로 더 잘할지의 뜻이에요. 그럼 how 바꿨으면 how they should perform best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지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작이고,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리웰은 발견했어. 개선을 수행해서 그리고 자부심을 자, 전문 하키 선수가 돌아오는 것을. 자, 일단 말 되죠. 일단 말 돼요. 자, 그다음 B. 자, 비록 제한된 숫자지만 스포츠 연구들은 지금 스포츠가 하키랑 연결되니까 이게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여튼 저 B가 더 강력한 답입니다. 스포츠라는 카테고리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는 못 들어가죠. 앞에 A라는 사건이 나와서 A 사건과 유사하게도 B 사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일단 제일 강력한 후보자인 B부터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although 양보의 부사절 비록 자, limited 과거분사 in number는 제한적 숫자지만. 자, 끊고. 그러니까 완벽한 진실은 아니지만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자, sports studies 스포츠의 연구인데 자, that have examined the effect of self modeling on psychological variability such as self efficacy and performance까지. 자, studies가 복수가 주어가 되었고 have로 썼습니다. 자, 스포츠 연구인데 어떤 연구? 자,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썼죠. 그래서 that도 복수형이에요, 여기서는. 자, 연구들은 have examined, 검사해 왔었던 저 효율인데 자기 모델을. 자, on도 더 about의 뜻이죠. 자, 자기가 했던 모델인데 on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변수. variability는 변수란 뜻이요. 바뀌는 상황. 이 심리학인데. 심리학적인 변수에 대해서 such as 또 like의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기 효능감과 수행에 관한 스포츠의 연구들은 have yield. 그럼 yield는 해서 만들어냈다. 자, encouraging 격려하는 결과들. 격려하는을 의역하면서 격려한단 말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자, 그래서 스포츠의 긍정적인 결과를 또 예를 들어가서 A로 가는 거예요. 자, 빈칸 예를 들어서 자, 할리웨이는 발견했는데 improvement를 개선들을 발견했어. 개선될이 아니고 들이죠, 들. 복수 형태. 자, in performance 수행에서. 자, 그리고 and confidence까지 다 묶어버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confidence를 발견했어. 자부심을 발견했어. 이것도 적절. 수행.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자부심을 발견했는데 of 뭐에? 전문 하키 선수들의.
커밍백 문법 주의하시고 앞에 나오는 하키 선수들의 성질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 자, 그러면 돌아왔던 from 뭐로부터 injury 부상으로부터 부상은 부상이라니까 부상으로부터 돌아왔던 선수들을. 자, 그다음 after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경험한 후에 슬럼프들을. 자, when 언제 그들이 개발했을 때. 자, 뮤직비디오를. 자, 그다음 showing도 똑같아요. 현재 분사 능동에 앞에 나오는 뮤직비디오 성질 나타내요. 그래서 능동으로 잡습니다. 사물이랑 상관없어요. 자, 이 뮤직비디오인데 보여주는 성공적인 하이라이트를 of their game은 누구의 부상당한 하키 선수 선수들의 게임에.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했던 하이라이트를 뮤직비디오화 시켜서 보여줬을 때 어땠다? 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랬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읍스, 여기까지 좀 밑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하키 선수들이 마찬가지로 가더라면 하키 선수들이 긍정적인 것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속사 문제가 지금 세 개가 딱 정확하게 위치가 좋죠. 접속사 문제 주의하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싱리톤과 플레즈는 examine 검사했다. 자, 검사했는데 뭐로 effect 효과를 of self modeling 스스로 모델하고 하는 것을. 자, on 어디에? 자, 하키 플레이어에 on 전치사 주의하시고. 그래서 또 about의 뜻이죠. 대하여의 뜻이에요. 대학교 학교 선수들의 아까는 전문이고 이번엔 대학교예요. 자, 수행에 대해서. 자, 그리고 검사했다에 자, 얘들이 주어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발견했어 검사 대접속사고. 자, 선수들인데 자, expose는 동사 아니겠죠. 과거분사겠죠. 자, 노출되었던. 자, 노출되었는데 to self modeling 하면 스스로 모델을 했던 것을. 노출되었던 선수들은 경험했어 the greater shooting accuracy the greater 좋은 더 좋은 더 슈팅 accuracy는 하키 골 정확성이라고 이어가겠습니다. 종합성이 정확성이죠. 하키를 칠 때 골이 들어가는 정확성을. 그리고 self efficacy 스스로의 자긍심은 for shooting performance까지. 더위에서 좋은 게 지금 experience 경험하는데 1번이 greater shooting accuracy고 두 번째가 더 greater이에요. greater에 1번 걸리고 2번 걸리면 더 좋은 스스로의 효능감을 뭐에 대해서 shooting performance 골을 치는 거에 대해서. 자, 다음 compared이 과거 분사인데 비교되어져서라고 해야 돼요. 자, with controls controls는 여기서는 조절하다 뜻이 아니고 그래서는 컨트롤 되어진 그룹의 뜻이에요. GROUP. 자, 컨트롤이 뭐냐면은 다른 실험 대상. 실험 대상이란 뜻인데 다른 그룹이란 말이에요. 다른 그룹의 실험 대상. 그러니까 노출 안 됐던 예전에 자기가 잘했던 것에 노출 안 됐던 실험 대상에 비교 되어졌을 때 PP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자, 페이퍼에서 논문인데 스스로 효능감에 대해서 논문들이 슉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그만큼 중요하다. 스스로 내가 잘한다 이런 걸 스스로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한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진짜로. 자, 여튼 여기까지 보고 우리 알파고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본인의 긍정적인 수행 관찰을 통한 자기 효능감 강화는 이후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